재래시장이 편리하고 즐거운 곳이 되고 기차가 다니던 선로는 주민들의 쉼터가 됩니다. 이동이 불편한 마을에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버스가 다닙니다. 삶을 바꾸는 일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일. 지역 주민들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대규모 SOC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등 대규모 SOC도 중요하지만 작은 규모의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사업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낙후 지역 지원의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소규모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경험을 토대로 발굴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업 기획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민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활 환경과 개발 수준이 낙후된 성장 촉진 지역 70개 지역. 사업당 지원 금액은 최대 30억 원 내외이며 지원 가능한 사업 분야는 지역 산업, 지역 경관, 생활 복지, 지역 관광, 체험,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지원 등 다양합니다. 지원 방식 또한 이전과 달리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처음 시행된 2015년에는 62개 지자체에서 총 73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업 공모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사업 발표회를 거쳐 26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난개 박연의 탄생지로 국악의 본향인 영동은 풍부한 국악 자원을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로 활성화합니다. 국악 8부 테마길, 수변 공원 등을 조성해 국악 체험촌과 연계하며 국악 특화 프로그램,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아트 마켓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융복합시켰습니다. 지역 방위사단 이전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 임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방문객은 증가했지만 주차난과 공간이 좁아 불편한 전통시장을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과 특산물 판매대, 문화 공연장을 설치하고 필봉 농악과 국악대 공연 같은 문화 융합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낙산은 오랜 국민 관광지이지만 관광 계획이 수립된 것이 35년 전. 변화된 관광 환경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은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 주차장과 낭만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오토캠핑장과 버스커스 공연, 쿨 시네마, 중국 관광객 해양 레저 체험회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여건 개선, 지역의 성장 잠재력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창의적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변화, 큰 행복.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행복이 커가고 있습니다.